설교 공부를 갖다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용이한 방법은 대승정전을 읽고 쓰는 일이다. 막 독송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나 사경하는 일이다. 두세 번은 나 읽은 후에 다시 쓰는 것이 나 경전의 내용을 갖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많이 쓰다 보면 외우는 것도 저절로 된다. 예. 옛날 서당에서 우리 선조들이었나 공부하신 방법 중에 하나가 외우는 일이다. 외우는 것은 반드시 외워서 바치도록 한다. 외워서 바친다는 것은 선생님 앞에서 책을 덮어놓은 채 어제 외운 부분을 갖다가 줄줄 외우는 것이다. 그리고 가끔씩 한다. 연송한다. 계속 이어서 한다. 독송한다. 이 말입니다. 연송이라 해서 책의 처음부터 어제 배운 것까지 연결하여 외우는 일을 갖다가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있잖아요. 처음에 만약에 하면 그 이튿날 한 것까지 다 외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책 끝날 때 되면 이 책 한 권을 다 외운단 말입니다. 야, 그런 공부 좀 여서 좀 해볼까? 아니, 그러면 내, 아, 노지 싶은데. 자, 부분을 갖다 외우기는 쉬우나 책 한 권을 모두 연결해서 외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연송을 시킵니다. 연송은 계속해서 이어서 독송해야 책 한 권의 공부를 갖다 평생 동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우지 못하면 자신의 것이 못 됩니다. 맞습니다. 그지?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106페이지. 만약 이 보현 행운품을 모두 외우고 다 쓸 줄 안다면 그는 보현 행운 사상이 몸에 배고 마음에 배어서 어디를 가나 몸과 말과 생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있잖아요. 원래 저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대만 갔는데 둘째 날 그때 불광산사 옛날에 있잖아요. 옛날 큰 스님 그 돌아가신 스님 누구 불광산사 계셨던 그 스님 만나 절에 가서 자고 이제 새벽 예불 갔는데 새벽 예불 딱 갔는데 있잖아요.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여기 뭐 우리 저 뭡니까 새벽 예불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절 같은 경우에서는 보통 그거 하잖아요. 아침에 다개 하잖아요. 아금 청정수 변이 감로다 봉은 삼보전 원수 애납수 다개 하시지 그죠? 보통 보면 우리가 뭐 저녁에나 예불 때는 우리가 5분 향내 있잖아. 개향 정향 해탈향 해탈 직견향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있잖아요. 이거 뭐 다개 같은 거 이런 거 안 하고 있잖아요. 경세로 세 번 딱 치고 나서 보현 행운품 이걸 다 독송을 하시더라고. 야, 그걸 딱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다른 건 물론 안 나, 뭐 의식도 중요한데 할 것 없이 이걸 갖다가 아침을 하루 여는 있잖아. 예불 때, 새벽 예불 때 이걸 딱 읽음으로 인해가지고 하루 종일 있잖아. 우리가 사람들하고 계속 만나잖아요. 이걸 보면서 하루 종일 보현 행운을 갖다 실천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보현 행운품을 읽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우리나라도 좀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이렇게. 정말 실질적인 인사래요. 뭐 나도 모르고 니도 모르는 인사. 물론 난 뭐 예배도 예경도 해야 되겠지만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 뒤에 뭐 이런 건 안 하고 예경 재벌음부터 이제 복의 행운까지 그 내용만 하고 있잖아. 뒤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이런 부분은 안 하고 딱 그래 하시더라고요. 그거 하면 그게 계속 읽다 보면 계속 머리에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저 진짜 보현 행운을 실천하는 그런 안나 보현 행자가 되겠지. 그죠? 자, 보현 행운 사상이 몸과 마음에 무장되어 있다면 이 세상 어디를 다니더라도 구름에 달가듯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나 다닐 것입니다. 보현 행운을 실천하겠지. 예. 왜냐하면 이 사람은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을 부처님으로 보고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며 예배 공양 존중 찬탄하기 때문에 공양 찬탄할 수밖에 없지. 그죠? 보현보살 10대 원 자체가 전부 다 그거야. 보살행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지? 예. 자, 이와 같은 사람의 삶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또 아까 뭐 그 구름에 달가듯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없다 했잖아요. 그지? 또 다른 하나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도 또한 부처님처럼 존경받고 찬탄을 받을 것이므로 어디를 가나 그들도 행복하고 자신도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과 보살들이 모두 칭찬하고 선신들이나 세상 사람들도 모두 예경하며 일체 중생들은 반드시 공양 존중 찬탄한다는
경전의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는 곧 보현보살이기 때문에 보살의 중요한 열 가지 덕목을 안나 보현보살 10대 원을 모두 안나 갖추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지? 우선 열심히 읽고 정확하게 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경을 해야 됩니다. 사경 것도 저번에 우리 사경 노트 다 좀 드렸는데 사경 다 했어요. 어디 됐습니까? 집에 모셔놨습니까? 어디 됐습니까? 네, 다음 시간에 제가 좀 가볼게요. 그때 사경 노트 저 내드렸는데 제일 처음에 공법 그 사람이 일주일도 안 돼서 사경 다 해가 오셨더라고. 박수 한번 칩시다. 예, 진짜 고맙습니다. 정말입니다. 지금 정말입니다. 이거 저 사경 다음에 제가 사경 노트 좀 가져와서 좀 나눠드릴게요. 숙제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두불로 매는데 사경 한번 합시다. 사경하는 일은 정신을 집중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며 정신을 집중하여 사경하기 때문에 한자 한 구절이 모두 마음속 깊이 안에 새겨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외우게 됩니다. 또 하나는 어디를 가서 나 판서를 하더라도 자신 있게 써 내려갈 수 있어서 남을 가르치고 전해주는 일에도 나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 사경하면 있잖아요. 내용 하나 익히기가 더 술타 이 말입니다. 그지? 야, 오늘 공부 있잖아. 괜찮지? 마지막 우리 있잖아. 2023년 있잖아. 그지? 아미타 전수 연불 공부. 예.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대방학을 환경.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예.